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. 대신 네가 하나만 내게 약속해줘. 딱 하나만 약속해줘. 너의 그 자린 항상 늘 그대로일 테니까. 혹시라도 내가 다시 그리워지면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다시 내게로 돌아와줘. 하루하루 이렇게 넌 물로 하염없이 너를 기다리는 나에게로 돌아와줘. 끝이 없는 내 안에 기다림 멈출 수 있는 건 오직 그대밖에 없어. 기다리는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. 대신 네가 하나만 꼭 기억해줘. 딱 하나만 기억해줘. 내 어깨는 항상 널 위해 비워둘 테니까. 언제라도 내가 다시 필요해지면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다시 내게로 돌아와줘. 하루하루 이렇게 눈물로 하염없이 너를 기다리는 나에게로 돌아와줘. 끝이 없는 내 안에 기다림 멈출 수 있는 건 오직 그대밖에 없어.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. 나 혼자 여기 이렇게 남겨두고 왜 떠났었냐고, 왜 그랬었냐고. 그런 게 다 뭐가 중요해. 난 너만 곁에 있으면 돼. 정말이지 난 그거 하나. 하루하루 이렇게 눈물로 하염없이 너를 기다리는 나에게로 돌아와줘. 끝이 없는 내 안에 이 기다림을 멈출 수 있는 건 오직 그대밖에 없어. 돌아와줘. 하루하루 이렇게 내 마음속에 늘 항상 너밖에 없어.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어느덧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? 고마워요 진짜. 참 오랜만에 하는 공연이고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뭐 긴장도 됐고 또 좀 시간 안에 좀 열심히 준비하려고 연습도 열심히 했는데 참 항상 제가 공연할 때 제 바람이지만 올 때 굉장히 막 즐겁게 오시잖아요 관객분들이. 저도 뭐 누군가의 공연을 보러 갈 때 굉장히 즐겁게 보러 가듯이. 그래서 그 공연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참 뭔가 아 오늘 오길 잘했다, 참
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좋은 건데. 그냥 제 바람이죠. 제 바람이고, 제가 공연을 하는 입장에 있을 때는 진짜 아 그런가요? 제 바람 아 그럼 참 진짜 다행이고 이번 공연을 참 준비하면서. 많은 분들이 같이 애를 쓰셨고 또 이제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.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제가 왜냐면 또 저녁 후에 처음으로 하는 이제 제가 뭔가 가수 김성규로서 처음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또 회사 직원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를 진짜 누구보다 같이 노래도 불러주셨던 우리 인스피릿 친구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. 저 역시도 좀 이제 이번 공연의 시기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신경이 안 쓰이진 않았어요 저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 다들 오늘 진짜 건강 잘 챙기시고 네. 정말 오늘 너무나 감사했고 또 제가 저도 많이 기다렸고 여러분들도 많이 오래 기다린 만큼 참 더 오랫동안 함께했으면 좋겠고 또 저도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마지막 곡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. 사실 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
종종 걸어오다 멈춰 둘이 번데다가 너와 마주친 시선 황급히 고개를 돌려 밝은만 보다가 천천히 울려봐 커지는 눈 조금씩 벌어지는 입술 내 심장이 귓가를 울려 60초면 충분한 스토리 내 맘으로 넌 들어왔어 나는 심지 않아 날 가져간 걸 찢지 않은 듯난 그런 사람 내겐 충분한 스토리 60초면 충분한 스토리 내 맘으로 넌 들어왔어 나는 심지 않아 날 가져간 걸 짧지 않은 듯난 그런 사람 내게 삶에서 난 사라졌어 널 찾지 않았어 네 맘을 본 건 짧지 않은 감사합니다. 아, 오늘은 성경이 형이 감동을 받으셨네요.
아, 동윤이 형도 역시 감동을 받았습니다. 아, 저 역시. 아, 전 당연히 머물러져가 나올 줄 알았는데. 와, 이게 정말 오랜만에 듣는. 이게 이보다 좋을 순 없다. 맞죠? 와, 정말 오랜만에. 인피니트. 정말 초창기 앨범에 있던 노래잖아요. 와, 뭐 쟤인데 나 기억이 안 나요. 뭐지? 사랑은 너만을 보면서 행복은 너와 맞추면서 리란 그와야 조수노 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 순 없다. 아, 아, 내 노랜데. 와, 기억이. 와, 와, 정말. 와, 정말 잊고 있던. 전 깜짝 놀랐어요, 제가. 왜냐면 이게 인피니트 최근 공연에서도 거의 부른 적이 없죠, 그쵸? 와, 몇 년 만에 들어보는 내 노래라서. 와, 진짜 오랜만에. 감사합니다. 와. 아, 와, 진짜 내일은 어떤 노래가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. 와, 근데. 네? 내 사랑은 너에게 속해서 내 행복은 널 두곤 없어. 아, 이 노래 가사군요. 감사합니다. 저도 저도 예, 저도 사랑합니다. 근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진짜 저는 이 노래 듣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처음에는 순간 당황을 했어요. 뭐 잘못 부른 게 아닌가? 이런 생각을, 우연히 노래인가? 이런 생각도 했는데, 아, 인피니트 앨범에 있는 노래를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듣게 되니까, 아, 너무 반갑고. 아, 진짜 이 도대체 이거 생각하신 분 진짜 대단하신데. 이것도 역시 리허설 없이 그냥 오늘 다 지금. 와, 기가 막히네 아주. 아이고 참. 뭐 진짜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이벤트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. 일단은 뭐 앵콜곡 이제 한 곡이 더 있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한 곡 남았는데 좀 요즘에 제가 뭔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뭔가 좀 이렇게 지쳐 있을 때가 있잖아요, 사람이. 근데 제가 요즘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뭔가, 아, 내가 너무 지금 일꾼 모드인가? 막 이런 생각도 들고, 너무 내가 전역하고 나서 날 위한 시간을 너무 없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괜찮을까? 물론 제가 회사에 제가 하고 싶었고, 또 뭐 1년 8개월 동안 제가 너무 일을 하고 싶다고, 뭐 처음은 아니지만 거의 뭐 이례적으로 제가 막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빨리 일을 하고 싶다고
이곳에서 나가서 빨리 이렇게 해서 저녁 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막 저희 이제 영준이 형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들을 막 잡아오시더라고요. 이렇게 그래서 뭔가 저도 신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공연을 하기 전에 이제 뭐 이렇게 방송 촬영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이럴 때는 아 조금 내가 너무 달렸나? 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. 네. 이렇게 공연을 하고 나니까 막상 하니까 어제 오늘 하니까 그런 생각이 진짜 딱 사라지더라고요. 어제 딱 집에 가고 그리고 뭔가 더 의지가 생기고 내가 빨리 앨범을 내서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더 여러분들 덕분에 사실 그런 제가 슬럼프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조금의 어떤 일을 하다가 느끼는 지침을 좀 정말 날려버린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진짜. 뭐 그리고 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어제만 찍고 또 오늘 안 찍으면 서운하니까 오늘도 예 오늘은 어제는 저희 매니저 친구 동생이 막 긴장하는 마음으로 올라와서 그래도 잘 찍었죠? 예, 잘 찍었는데 오늘 전문가를 네.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이제 아, 전문가신가요? 네, 전문가라고 합니다. 오늘 또 촬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괜찮죠? 앉아서 하나, 둘, 셋. 확실히 전문가라서 그리고 아마 이게 이제 DVD에 실릴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진짜 되게 초인 같은 근데 오늘 촬영을 한 거는 제가 사실 어제 핸드폰으로 찍은 거는 바로 이제 받아서 제가 올릴 수 있었는데 오늘은
네, 오늘은 이렇게 최대한 빨리 받아가지고 네. 네, 셀카도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력을 해보겠다고. 셀카를 너무 그 어색해서 찍는 게 제가.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789죠? 제 공연이 네? 아, 아직 아까에서 못 빠져나오신 분이 계시네요. 8장이라고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어제 이어서 또 오늘 공연하고 또 내일 이제 마지막 공연을 할 건데.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감사하다는 말. 너무 감사해서 매번 감사하다고 하고 또 감사 꼭 보답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공연장에서 최선을 다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답이 됐을지 모르겠어요. 저도 오늘 진짜 행복했다고 하니까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많이 떨리지만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또 뭐 앨범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활동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지치지 않고 우리 모두 함께 또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. 네. 아,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회사 이중엽 대표님을 비롯해서 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대식이 형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뒤에 항상 오늘 감동을 받아버린 네.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아 그래요? 뭐 승범이 형 아시잖아요. 승범이 형 그리고 우리 인피니트 첫 콘서트 때부터 항상 같이 해줬던 형들입니다. 그리고 성경이 형 그리고 문희 누나 그리고 송기 형 그리고 감동을 받아버린 동윤이 형 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다 집에 또 무사히 조심히 잘 들어가시고 건강 진짜 꼭 다들 명심해야 해요. 네. 네, 저는 정말 열심히 저는 손을 한 30분에 한 번씩 닦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들도 꼭 열심히 관리하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돌아가는 길에 또 공연 참 좋은 기억으로 다 남아서 갔으면 좋겠네요. 네, 오늘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.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.
그러길 바래. 너여야만 해 타오른 내 심장에.